내 이름은 잉퇴마사. 이 업계에서 벌써 30년째 이러고 있는 프로 퇴마사지. 그래 벌써 1년차 퇴마사인 고마리 오늘 좀 빨리 왔구만. 네, 여맨님 오늘은 어떤 퇴마 일회인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오늘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오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예전 500년도부터 퇴마사 선배님들이 고생하셔서 퇴마한 귀신들이 잘 봉인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그런 날이지. 저번처럼 또 풀려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너 옆에 그 강아지처럼 생긴 그 퇴마사 알지? 기억나지? 네, 댕댕님이요. 걔 저번에 같이 퇴마하다가 귀신한테 죽었어. 그래도 뭐 귀신이 됐다나 뭐라나 그런 소문이 있다던데. 아유 안타깝게 된 거지. 이 일을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면 너도 죽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을 뽑았어. 이번에 인턴인데. 아니 인턴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거? 인턴이 빠져가지고. 아 맞설. 아 어 저기. 맞설. 아 맞설. 아 뭐야? 맞설. 저는 대표 회장 퇴마사 근육미호 줄여서 육미호예요. 거실 따위나의 근육으로 팡팡하면서 지방처럼 떨어져 나가주게 해주겠어요. 아니 근데 퇴마사라 하면은 그 주술로 이렇게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당신은 뭐 힘으로 없애겠다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맛보게 한번 볼래? 아 아니요. 이런 사람이면 귀신도 어쩔 수 없다고요? 어쨌든 뭐 인턴 치고는 좀 무섭긴 하구만. 어쨌든 이제 슬슬 위로 올라가 보자고. 예, 짤. 가면서 말해두도록 하지. 네. 저기 500년 전에 우리 퇴마사 선배님들이 100년 동안 고생하셔서 무시무시한 악령들을 봉인한 그런 석상이 있어. 거기에 악령들이 잘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그런 날이지. 악령들이 잘 봉인되어 있나 볼까? 어? 여기에 원래 왼손이가 있어야 되는데 봉인이 안 돼 있잖아. 고마님 여기도요. 헐. 마시게? 미친. 과수게? 너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세상에 풀려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거야. 무시무시한 녀석들이라고. 이 녀석은 왼손이 잘려버린 팔 안에 기생충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기생충이 그 팔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나봐. 무서워. 그리고 만식이 항상 배가 고픈 녀석이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헐. 그리고 광숙이 웃기는 걸 좋아하는 광대 귀신. 헐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 이것들을 봉인하려면 여기 위에다가 토템을 놔야 되는데 그 토템들이 다 사라진 게 분명해. 안 되겠구만. 그래. 아니 저쪽 집에서 악령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것들 다 여기 있구만. 가자! 퇴마하러! 아까는 못 봤는데 여기에 피가 떨어져 있잖아! 벌써 이 녀석들, 인간들을 먹기 시작한 건가? 잡아먹었나 봐요. 녀석들의 피는 단백질 보충제였나 보군. 조심해. 악령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고 있어. 근처에 있어.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고마리부터 가봐. 너가 아 싫어요. 1년차 선배로서 인터넷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선배 인터넷 먼저 보내줘. 선배 가봐. 보여주세요. 선배. 알았어. 내가 가볼게. 자 아무것도 없어. 계속 걱정 마 인턴. 악령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어. 모습이 변하고 있어. 오는 거야. 앞을 상담을 열어주면 앞을 봐야지. 앞을. 나 앞에 안 볼래. 빨리 가봐. 인턴이 아니지. 네가 능숙한 선배로서 인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선배님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심어. 나 내가 어디 간지 모르겠지. 아니 없는데? 어디 갔어? 없는데? 얘 잠깐만. 야 퇴마사가 숨었는데? 야 너 퇴마하러 안 가? 나 무섭다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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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네.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여기로. 네. 있어?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없어 없어 없어. 괜찮아요. 아무도 없다. 선배 나 못 내려. 왜? 왜? 무슨 일이야? 퇴마사! 고퇴마사 무슨 일이냐고? 여기 뭐야? 아 뭐야? 아이 뭐야? 아 뭐야? 아니 이거 우리 퇴마사 선배님이 간신히 봉인했다는 만식의 괴물이야! 안됐다! 고퇴마사 퇴마를 시작해! 안 되겠군. 왜 나만 쫓아? 우리 퇴마사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계급인 건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토템 찾자. 안 되겠다. 야 못 이겨. 야야야. 만식아 알았어. 진정. 만식이신가봐. 만식이. 안 되겠다. 퇴마 진행한다. 컷. 어때? 간지럽다고? 아! 이 녀석들 옛날에 선배님들이 고생한 이유가 있구만. 퇴마술이 먹히잖아. 빨리 토템을 찾아야겠어. 자, 여름이 토템 찾았어. 흩어져서 토템을 찾아서 이따 만나자. 알겠어? Yes, sir. 아직 만식이 뿐만 아니라 두 마리의 괴물이 남았기 때문에 찾아야 돼. 딸깍딸깍 소리가 들린다고? 어딨지? 아이고. 아 고퇴마사! 고퇴마사 죽으면 어떡해! 너 퇴마사답게! 어? 괴물에 물리쳐야 될 거 아냐! 야! 기절했니? 얘 기절했어? 얘 기절했는데요? 야! 뭐야 얘 기절했.. 너 기절해.. 울어? 아니요. 너 울었지? 너 왜 울어? 나도 무슨 일이야? 야 콘텐츠 일뿐이라고! 선배? 괜찮아요? 나 괜찮아! 나 데려가! 아 잠깐만! 왜? 빨리 토템을 찾아야겠습니다. 일용 밀치. 나 찾았는데. 그래 그거 마스라나 보여줄까? 아 내가 개그를 하나 낼 텐데 들어보지 않을래? 어 문제를 낸다고? 무슨 문제? 어디로 가야 돼? 자 내가 문제를 내면 너는 맞추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야. 그래. 어 문제 내봐. 자가용의 반대말은? 어? 자가용의 반대말은? 자가용의 반대말 그게 뭐지? 어? 바로 그 것이냐! 에이 고급스러운 개그가! 아 진짜 나 느낌. 이제 어떡하지? 어 있다 엔더진주로 나가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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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못 쓰면 어떡해. 네 퇴마 경력이 지금 1년인데! 야! 오케이 굿. 야 가자! 나 레버 있어. 이 레버로! 야 시프트 들고 가자. 시프트가 뭐지? 시리어스? 왜 겁에 질려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들 웃으면 좋잖아. 아 만식아 살펴봐! 아 어떡해! 신속 제가 광기 아님? 마지막
말지가 먹는 거 아니야 사람은. 어, 갑자기 뭐야 이게? 너도 내 개그를 들어보지 않을래? 아, 안 들어.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 그러는데? 이를 본 사람. 일본 사람. 마지막 술. 자꾸 느려지는 걸 보니까 나랑 놀고 싶은가 보네. 너 그대로 멈춰라. 아 잠깐만. 나까지. 광순이랑 만식이를 봉인해야 될 텐데. 하나 보여줄까? 여기 안에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너 내 개그를 듣고 싶은 거지? 안 듣고 싶어. 네 개그 노잼. 뭐? 노잼. 나 이 자식이 가면 나의 개그를 모욕해. 아! 와 이거 탈출하기 힘들겠는데? 뭐야 여맨님 엔더진지 없어요? 어떻게 오래? 어 여기 두 개 있는데 여기? 뭐가? 이 상자 안에 오 뭐임? 나 하나만 줘 아니구나 우와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어? 여맨님 나 레버 하나 있어 우리 같이 가자 그래 그래 그냥 벌써 봉인 봉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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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땐 만식이부터 봉인할까? 댓글 내려가자 댓글 너무 시끄러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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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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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댓글 만식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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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맞장을 떠야겠어요. 나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도망치면서 못 살아. 어딨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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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자식 내 멋을 멋을 드루키를 한번 맞아보겠어. 뭐 죽었다. 정말 내가 웃긴 개그를 준비했어.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아이 왕씨가 그거 먹어도 돼. 안 되겠다. 누구도 봉인할까요? 내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만식일 것 같아. 만식이가 너무 시끄럽지. 아니다. 광숙이 모임? 딸깍 딸깍 딸깍. 너는 왼손이? 잉어맨 유튜브 개모잼. 딸깍 딸깍. 캐리. 어? 아? 네가 딸깍, 내 유튜브에 딸깍, 악플 쓰는 애구나? 딸깍딸깍 잉여맨 유튜브 개노잼 꼬마리 귀여운 척하는 거 개꼴 봤네 고고로 삐빵 너부터 봉인해줄까? 넌 뭐야! 아!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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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세! 어! 잠깐! 너 이거 봉인해줄게 내가 너 봉인해줄게 너 봉인해줄게 내가 아! 여맨 나 엔더 진주 있어? 없어. 헉. 야 울보 너 레버 몇 개 있어? 나 하나. 나 하나.
나. 오케이. 우리 인턴이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너는 내가 보니까 그냥 때려쳐. 어? 대마사 때려쳐. 어떻게 나한테 그래? 왜 뭐야? 대마사가 우는 게 어딨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맞아, 좋아. 역시 인턴이야. 야야 고마 야 고마리 그 토템 줘봐 레버 고마리 고마리 인턴 아 고마리 사원 네 레버 레버 레 에 뒤 있잖아 뒤에 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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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누구부터 봉인하지? 오케이. 자, 광수기부터 없애겠습니다. 너 잡히면 죽는다. 사랑해부터 없애주세요. 만시기부터 해달라고? 만시기부터. 만시기부터 빨리 봉인하자. 후 정신 없었어. 자 첫 번째 괴물 만시기. 자 얘가 만시기란 말이죠. 만시기부터 하냐? 누구부터 할까? 인턴. 만시기부터 가자. 저 녀석. 나를 쫓고 있어. 놀러와. 절대 이 레버를 누르지면 안 돼. 봉인을 시켰거든? 쌤통이다. 쌤통이다. 야, 만시가. 만시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너부터 봉인했다. 너무 까탈스럽더라고. 한번만 용서해줘. 쉬자. 야, 다음 레버 줘봐. 다음 레버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레버는 제일 무서운 부터자. 광수기 가자, 광수기. 야, 만시가. 만시가, 광수기 오면 네가 놀려줘. 알았어. 나 풀어, 잠깐 풀어줄게. 야, 안 되는데? 뭐임?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여기. 바보, 바보, 멍청해. 그렇게 내가 인간님들한테 까불라. 나는 왜? 너는 왜? 만시가 이겼는데. 용서해줘. 자, 얘들아, 근데 뭐 좋아하게 일러. 왜? 나 없대? 왼손이가 봉인에 풀면 어떡함? 왼손이가 봉인 풀면 어케함? 아니 왼손이가 봉인 풀면 오케이. 헐. 어라? 왼손이가 봉인 풀면 어떡함? 어떡하지?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아 오늘 퇴근 못 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봉인을 해야지. 아, 이거 퇴근을 어떡하지? 하는데. 아 큰일 났다 진짜. 퇴근해야 되는데. 그니까 어떡해. 아니 근데 야 퇴마사가 칼퇴가 어딨나? 어? 귀신을 아니, 다 퇴마를 해야지 칼퇴를 시켜주지. 지켜야 할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병원에 가야 돼요. 고양이 병원에 가야 돼? 네. 그래? 그럼 빨리 칼퇴하게끔 봉인시키자. 그러자. 아니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오케이. 미호 인턴. 미호 인턴! 좋았어. 역시 근육, 좋았어. 근육이 짱이야. 자, 하나 좋았어. 그냥 걔네 봉인 풀렸어? 아, 못 보고 도망쳤는데요. 아, 큰일 났다. 봉인 풀렸다. 빨리 레버 하나 더 찾아봐. 아, 풀렸다, 얘들아! 봉인 풀렸다, 헐! 오, 찾았다. 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딸깍차리. 찾아서 봉인해.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하나만 봉인하면 되니까. 말을 해봐. 야, 뭐가 아닌데. 말을 해봐. 뭐가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왼손이부터 봉인하고 싶어도 레버가 이거나 빡빡 캐리 모두가 다 죽었구만. 니네 갇혀있어? 인간? 내 끝내주는 개그를 들어보지 않을래요? 아. 인간 그러지 말고 왜 아직 끝내주는 계획을 들어보지 않을래 그리? 그래 한번 들어볼게. 멍청아. 자 그럼 내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 아이 추어의 반대말은? What you are? 너 어딨냐? IP? 장난해 지금? 뭔데? 어, 친구를 구하지도 않고 가려는 모습이 아주 정말 너도 악마 같구나. 악마가 돼버리지 않을래? 아, 구해주십시오. 그래, 가자. 레버, 레버 찾았으니까 쉬프트 누르고 가. 아, 오케이. 어. 와, 있었어. 나 열어줘, 나 살려줘. 내가 쉬프트 누르고 가랬잖아. 미안해. 왜 열어줘? 왜 안 나와? 아니 우리 선배님은 소리만 잘 지르신 것 같습니다. 어 저것 봐라. 어이. 나 잡아줘? 기강전. 어? 야 니... 맞짱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한번 떠보실래요? 오케이 너네들이 먼저 내가 레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가봐. 예스. 오케이. 응. 안전하구만. 저기 있고. 뭐로 꾸렸어? 어 어떡해? 헐! 어? 레버 하나가 사라졌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큰일 났다! 이게 진짜 대체 무슨 소리죠? 뭐로 레버를 하나 꽂았어! 어떡해! 야 일단 두 마리 내가 봉인하고 올게. 안 되겠다! 비켜. 힘을 잃었죠? 아무도 내 개그를 웃어주지 않아 뭐가 문제일까? 너라면 그 개그의 원인을 알고 있겠지. 나를 한번 웃겨주지 않을래? 알았어 내가 웃겨줄게. 그러면 너가 얌전히 봉인 당할 거야? 나를 웃겨준다면 얌전히 봉인 당하도록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사무라이가 은밀하게 네 명이서만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뭔 줄 알아? 전혀 모르겠는걸? 다섯 명에서 다니면 오므라이스가 돼버리거든. 오케이 웃겨버렸군. 아, 왜 그럴까요? 정말 미쳤어요. 아! 만식이다 만식이. 죽음을 먹는다. 만식 인간 먹을 건데. 딸깍. 아! 딸깍 저 왼손이가 계속 봉인을 풀어. 이거 레버 하나 더 찾아야 돼. 아 이거 하나 잘못 꽂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아 이거 레버 하나를 잘못 꽂았음. 하나 더 찾아야 함. 큰일 났네 이거. 찾았어 레버? 아니?
후. 내가 그때 위에 있을 것 같거든? 위에 층으로 꼬고? 응. 가보자. 신속. 보자 보자. 가보자 가보자. 위에 한번 가보자. 여기? 어? 투명! 좋다. 왼손이가 지금 계속 봉인을 푸니까 왼손이부터 봉인을 했어야 되는데 약해 보여가지고. 아, 랩을 하나 잘못 꽂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네. 여기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인간 먹는다. 간식이 인간 쫄깃쫄깃 씹어 먹는다. 응? 언제 갔지? 딸깍딸깍 시프트를 누르지 않은 죄. 시프트를 누르지 않은 죄. 레버 잘 쓴 사람. 딸깍딸깍 시프트를 누르지 않은 죄. 날개 받아야겠지. 오삭들이 군유. 아이 가게 군유. 잠시만 마음 접어. 아이 절로 가. 나를 웃긴다면 너는 아주 곱게 보내줘. 뭐야 저거.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지. 뭔데? 이 채널에 악플 10번 쓰게 해주면 날 봉인해도 좋아. 뭐라고? 이 채널에 악플을 10번 쓰게 해주면 날 봉인해도 좋아. 그러면 토템을 줘라. 그건 안 되지. 토템이 없어. 우리 잘못 꽂았거든. 인간 너는 아까 나를 웃겼으니 내가 특별히 날 한 번 더 웃기면 또 주도록 하겠다. 그런 거. 그건 넌 지금 너무 상황을 너무 이겨내려고 그래. 잠깐만 이게. 이 괴물들아, 그냥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응? 그건 안 돼. 그냥 저 얌전히 저기 봉인되면은 인간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얼마나 좋니? 내가 우리가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자. 그래? 난 매일같이 이렇게 악플 쓰는 게 좋은데? 딸깍딸깍. 난 인간 잡아먹는 게 너무 좋은데. 얼마 만에 나온 세상 밖인데. 그래. 이제 슬슬 죽어야겠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맞아, 많이들. 이 못한 가미 녀석들! 우리 랩들을 만들도록 해라! 이거 뭐야? 뭔데 이게? 이거 뭐야? 그래. 여기한테는 그래. 그래. 죽긴 죽더라도 도망을 쳐봐야겠지? 아, 녀석이. 처음에 망설. 아, 레버 하나를. 얘들아, 레버 하나를 갖고 와봐. 레버를 하나 갖고 와보라고. 망쳐라. 아니 계속 쫓아오는데 뭐 어떻게 꺼내줘? 아, 딸깍. 아, 일단 들어와. 얘들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 반찬이 몇 개야! 야, 니네 레버 있잖아, 줘봐. 얘들아! 있지? 좋아했어. 있어? 후. 엉덩이에서 꺼내지 마. 엉덩이에서 꺼내지 마, 인턴! 아, 걱정마. 엉덩이로 너무 부족하면 이 아령으로 꺼낼 수 있어. 어차피 여기 반찬이 세 명이나 있어! 와, 맛있겠어! 어차피! 얘들아, 나 봉인만 하면 끝나. 너네들이 유인을 해. 알겠어?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런 거야? 진짜 왼손아, 너는 악마 중에 악마구나. 안 돼! 만지기? 아, 만지기 봉인도 하기 싫다! 인간 녀석 멈춰봐! 멈춰보라고! 만지가 뛰어! 안 돼! 인간 녀석! 나한테 제안이 있어! 야, 제안이 있다고!
이게 뭐 아파? 아저씨가 나만 이렇게 느려 좀 비켜봐! 아, 나 가만 있어! 아, 거미줄! 안 된다! 안 된다! 만식이 또 봉인당한다! 안 된다! 만식아, 너 또 봉인다면 못 먹는다고, 인간아! 만식이, 인간 거기. 고기 못 먹으면 너무 슬프다. 야, 이런 거 쓰지 않으려 했는데 비장의 수다. 언제 언제 마식 시간 그걸 먹으면 어떡해. 미안해. 안 돼. 그걸 그만 줘. 비장의 수다. 아, 안 보인다. 아, 앞이 안 보인다. 안 돼. 손이 근질거려. 컴퓨터 한 대만 놓게 제발. 빨리 알았어. 카오리. 자, 왼손이. 그리고 만식이. 광숙이 착하게 살아야겠지. 착하게 살 테니까. 사람들을 웃기려고 한 죄밖에. 그래. 무서워했어. 그래 그래. 제발 못 만나게 해줘. 손이 근질거려. 그래? 야호. 야. 아! 좋았어. 아니지. 마지막이지. 자자, 우리 퇴마사들, 우리 퇴마사 선생님이 500년 전에 봉인한 이 괴물들이 드디어 봉인되었구만. 잘했어. 난 이제 이 일을 때려치겠어. 얘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깽판이나 좀 치고 갈까? 무슨 소리인지. 뭘 하려고 그러지, 잉턴? 마식!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식이와 광숙이와 손길 하면 어떨 건데, 어떨 거야? 자, 광숙이와 만식이와 왼손이 봉인했습니다. 아,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다음에는 다음 괴물들을 봉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코코라 빙봉.